이렇게 저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. 어, 그래. 수고했고. 그 다음 차례는 주정현 주임인가? 네! 어? 정정 일어나. 우리 차례야. 자, 그럼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하라고. 네! 숨겨진 맛집 숨지기 전에 캐릭터로 숨쉬자. 프로젝트를 맡은 주정현. 오, 안신성입니다.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맛집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.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한 집은 할매국밥입니다. 홍보를 할 캐릭터 디자인은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. 국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삼시세끼 국밥만 먹다가 괴인이 되어버린 국밥충. 돼지예요? 돼지냐고요? 왠지 킹밖에 국밥 종류를 물어보는 김주모. 국밥을 왜 처먹냐? 그거 먹을 바에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. 자자, 각자 의견 내보게. It is funny. I like that. 저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네요. 좀 더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, 그래 그래. 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유선우랑 최아름 신입은 어떻게 생각하나? 저도 참신하고 좋... 재밌긴 한데요. 요즘 10대, 20대한테도 어필하려면 캐릭터가 좀 귀여워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은 너무 빌런들 같아요. 어, 그런가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야, 역시 젊은 사람이 잘하는구만. 이야, 역시 아름씨 센스 있네. 우와,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. 감사합니다. 네, 의견 감사합니다. 참고하겠습니다. 저게 또 속을 빡빡 긁는구만. 프로젝트 시행일이 다음 주였나? 대박일지 쪽박일지는 주정현 주임 손에 달렸으니까 그때까지 신경 좀 쓰라고.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. 주정현 주임이랑 안신성 사원은 뒷정리하고 나오게. 네, 알겠습니다. 회의실에 단 둘이?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니, 당신은 또 왜 또 나서고. 여긴 우리가 할 테니 저기 저 코드나 좀 뽑아요. 저 선우 씨,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네. 뭐지? 방금 나를... 내 착각인가? 아까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더부룩한데 뭘 먹어야 하지? 더부룩해도 뭘 먹을 생각을 하는 게 대단하다. 원래 더부룩할 땐 뭘 먹어서 눌러줘야지. 에휴, 기다려봐. 어디 보자. 아, 그래, 소화불량 개선의 매실차. 서현 씨는 정말 좋은 동생이네요. 그럼, 누구 동생인데. 고맙다, 잘 마시마. 그래, 요즘에 그 둘은 어때? 뭐 어떻긴, 둘 다 예전보다 덜 나대긴 하는데 은근 속을 긁는단 말이지. 뭐, 개벌은 난 못 준다고. 그 성격들이 금방 고쳐지겠어. 무력으로 정복 못한 적은 없는데 정말 지독한 녀석들이군. 그러게, 그렇다고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팰 수도 없고, 아니면 사람 없는 데에서 쓱싹. 진짜 그래야 하나? 농담이시죠? 농담으로 보이나? 농담으로 보여요? 농담이죠, 선우씨. 반응 봐봐. 진짜인 줄 알았어요. 아, 정말 웃기다.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. 언니, 겁나 웃기... 넌 진심인데? 응? 어떤 방법이 좋을까? 이렇게 푹, 저렇게 푹, 요렇게 뚝!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같은 년. 자자, 우리 주정현 주임이 해냈네. 가게 매출 500% 증가해 SNS에서 난리라고. 와, 축하드려요. 잘 해낼 줄 알았어요. 와우, 콩그레츄레이션. 귀엽기만 하고 식상한 양산형 캐릭터가 아닌 하찮고 유니크한 생김새가 마음에 들었다는군. 역시 난 이게 될 줄 알았지. 잘했네. 개뻥치시네. 감사합니다. 역시 주정현 주임은 능력자라니까. 최아름 신입,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거야. 잘 보고 배우도록. 네, 주주임님이 제 선임이라 너무 좋아요. 어, 그래 그래. 자, 계약 성립 기념으로 내일은 회식하자고. 내가 쏜다. 어디를 못 맞아요. 미쳤을까? 저 내일 코로나 백신 맞아요. 뭐야, 안 될 줄 알았는데 저게 되네. 부장님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름 씨가 민망하지. 그러니까 말이야. 아름 씨 괜찮아? 네? 뭐가요?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이 돌려가기. 와, 내일 회식 재밌겠다. 저 회식은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.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주님께 감사드려요. 그래, 고맙지. 그 자리는 나의 무대가 될 테니까. 전 이들의 관계는? 주서연 is 주정현's younger sister. 유선우 and 주정현 look friend. 여동생과 친구라. 알겠네.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고 보고하도록. Yes, master. 그래. 뭐라고?
신성이가 맡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처음부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. 그래, 알겠네. 아주 성공적인 한 발짝이로군. 내 아들에게도 나에게도 말이지. 그래,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다오. 이 회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다오. 마스터, are you okay?